오늘의 포인트는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혜진이도 힘들어. 돼지갈비 먹자 오빠 해봐. 그냥 진짜 말하듯이. 아, 돼지갈비 먹자 오빠. 아, 나 돼지갈비 안 먹어. 아, 그럼 모텔로 가자. 아니 다시 엎드려. 이러는데 진행이 안 돼 이러면. 정신머리 좀 잡아주려고 한 번. 하, 빨리 가는 거. 내 거보다 더 자주 하는 거 같아. 아유 선생님. 야, 안녕하세요. 빨리 앉아. 오늘 머릿결이 좋아 보인다. 아, 감사합니다. 무슨 좋은 샴푸라도 쓰는 거야? 뭐야, 야구선수야, 축구선수야, 도둑이야, 뭐야. 오늘은 한혜진 씨가 연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받을... 야, 선생님 앞에서 그 엎드려. 이 지금 정신 상태가 지금... 뭐야, 안에 뭐 드라이 돌렸어? MG 스타일로. 탈장 온다, 탈장 얘기했다. 탈장 온다, 탈장. 왜 이렇게 티가 주어러든가? 어? 여배우에게 풍성한 머리카락은 필수잖아요? 사용할 제품은 이건데요. 터메릭 스칼프 워터 스케일러예요. 샴푸 전에 사용하셔도 되고 샴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뾰족한 캡이 사실 뭐가 좋냐면 이렇게 두피에 타겟팅을 해서 이렇게 뿌리해줬습니다. 사실 이렇게 샵에서도 실제로 케어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모낭이 막히는 걸 예방을 해줘야 돼요. 작물이 잘 나오려면 밭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나 저도 열심히 두피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세척 장난 아니다. 아니, 사실 또 다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먹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미친 듯이 빨리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두피 케어에 신경을 좀 써줘야 돼요. 마사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뒤집어서 하면 되겠죠? 뭐야, 왜 웃어? 이렇게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막힌 모공을 뚫어준다. 그다음에 시원 오빠가 치고 싶다는 그 후드부 있잖아요? 후드부 쳐버릴래요? 꽉꽉 눌러줘야 돼요. 시원 오빠가 치고 싶다는 그 후드부. 허리보다 얼굴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오, 물 닿았어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오, 죄송해요, 언니. 원래 내가 누가 있을 때 머리를 감진 않아. 어때요 여러분, 저 아직 머리카락 많이 있나요? 봐줄 사람 없으니까 좀 봐주세요. 어때요, 제 정수리 괜찮나요? 컨디션? 다 이러한 노력들 덕분이죠. 아, 그리고 씻으면서도 관리를 했으면 이제 또 앰플로도 애프터 케어를 해줄 거예요. 이거는 터메릭 안티 헤어 로스 앰플. 로스는 체지방만 로스하고 우리 머리카락은 잃지 않기로 해요. 머리카락은 소중하니까요. 헤어라인, 베이비 헤어들이 뒤로 밀려나고 이제 탈락이 되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커 보일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르마 이런 데도 이렇게 해준 거죠. 어쨌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머리가 없어 봐. 이런 제품 들어오지 않아. 여러분, 제가 머리가 휑해봐요. 이런 제품 들어. 저는 이렇게 헤어 케어를 하고 있고요. 시원 오빠에게 후드부를 받을 아니 연기 수업을 받으러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사실 뭐 웃음기를 빼고. 야, 웃음기를 왜 빼냐, 유튜브에. 아, 좀 파괴. 맞습니다. 연기 그럼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한혜진 씨? 배 작가님이 만드신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이. 그 영화를 쓰신 배 작가님은 기안84님이라고 패션왕에 제가 한혜진 역할로 출연했습니다. 어떤 연기를 했는지 혹시나 좀 보여주실 수 있는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한혜진이고요. 저는 오늘 패션왕을 뽑는 대회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또 다른 대사는 없어? 네. 아, 오빠가 나랑 나중에 더블 나올 수도 있잖아. 오늘 하는 거 보고 여기 한혜진 씨가 하기로 했다 그럼 내가 적극 반대를 할 것이냐. 아, 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요? 걔가 나올 바야 내가 하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어쨌든 오늘의 목표는 오디션 아닙니까? 이거 내가 준비한 대사거든? 직접 고른 거야, 오빠 이거? 내가 뭘? 고른 거야. 와, 처음부터 왜 날 따라온 거니? 받아보재서. 야, 남녀가 야밤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진짜 바다에 바다만 보러 오냐? 이렇게 한 장 달랑 주잖아. 응. 이게 뭔 소리야 싶잖아. 응. 그러니까 뭐 앞뒤를 좀 네가 붙이는 거지. 너만의 색깔로. 너만이 할 수 있는 연기로 이걸 표현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한번 쓱 읽어보니까 맞아. 여행을 갔는데 내가 원래 생각했던 여자죠, 게 아니었던 거야. 우리 이건 이거야. 모텔 앞에 들어갔는데 모텔을 안 간다 그런 거야. 아. 원래 내용이 그거야? 원래 내용이 그건 아니지만은 그런 상황이 그래야 상황이 딱 맞아 떨어져. 아, 진짜 여기 원래 그 우리들의 블러스에서는 무슨 상황이야? 몰라, 못 봤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아, 알겠어, 알겠어. 썸이라고 생각했던 연하 남자애랑 모텔 앞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면 돼? 자, 시작하십시오. 좀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야, 이럴 거면 처음부터 왜 날 따라온 거니? 남녀가 야밤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진짜 바다에 바다만 보러 오냐? 난 여자고, 넌 남자고, 너도 나 싫지 않으니까, 좋으니까 맨날 만나고 클럽 가서 놀고 이 먼 바다까지 쫓아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바로 떨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감정 상태나 호흡이나 아, 어떡해. 모든 것들이 똑같아요. 맞는 거 같아. 맞지? 어. 난 여자고, 넌 남자고. 난 여자고, 넌 남자고 이렇게 할 순 없잖아. 아니, 그런 거지. 뭔가 네가 평소에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이거 없다 생각하고 내가 밥을 먹어, 돼지갈비를 먹으러 간 거야. 나 돼지갈비가 싫대. 돼지갈비 먹자 오빠 해봐. 그냥 진짜 말하듯이. 돼지갈비 먹자 오빠. 아, 난 싫은데? 아니 여기가 맛있다고 해서 여기 바닷가까지. 아, 나 돼지갈비 안 먹어. 아, 그럼 모텔로 가자. 아, 모텔 왜 가? 아니 탈실. 내가 엎드려. 이게 지금 안, 이거 이러는데 진행이 안 돼 이러면. 아, 너무 재밌어. 지금 네가 말할 때도 뭔가 갑자기 웃음이 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달래보려고 할 때도 있고 그런 느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한 감정 한 톡 처음부터 끝까지 알았어. 다시 돼지갈비 쳐봐. 아, 나 안 먹어. 아, 왜? 돼지갈비 먹자며. 아, 나 돼지갈비 안 먹어. 아, 왜? 빨리 먹어야지. 아, 선생님, 저 가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시안스쿨을 더 열심히 하는 걸로. 좀 쉬운 걸로 해볼게. 뭔가? 예. W. 공포스러운 장면이야. 진짜?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아, 말랐다. 살 좀 빼라. 선생님. 아, 무서워. 어떡해. 너무 무섭다. 근데 오빠 뭐 보고 연기한 거야? 원래는 이제 김우선 선배님의 얼굴이 있죠. 아, 멀쩡한 선배님 보고 연기한 네,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대사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내가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저 촬영 상황이 사실 저렇지 않았단 말이야. 저거를 잘 넘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 그거 근데 저건 진짜 세트고 여긴 아니잖아. 현장이 강한 스타일이란 말이야.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일단 이제 넘기고 자, 그 다음 장. 썸마이웨이 이거 봤어요. 최근에 봤어요. 아, 이거 쉽지 않네요. 잘 봐라. 에라도 신두도. 그렇게 예쁘냐? 빨리 쳐줘요. 잠시만요. 이게 첫 대사부터. 아, 쳐주세요, 고동만 씨. 그렇게 예쁘냐? 멋있다. 멋있다. 저기요. 고동을 쳐버려야 해. 그렇게 예쁘냐? 예쁜 척 하지 마라. 나 빈속이다. 나 예쁜 척 하는 거 재수 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아, 저 왜 저거 욕을 하세요? 욕이 없는데. 움직이지 마. 나 아, 여자도 네. 칠 수 있다. 혜진이도 힘들어. 야, 이거 하면 되겠다. 뭐. 테이크 8. 여자 독백. 애교로 왜 쳐부리고 앉아있으시. 테이크 8. 자. 아, 요거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바람 펴가지고 지금. 바람을 폈다고 오해를 받아서 헤어지는 상황인데. 아, 그런 쓸데없는 설정 뭐야? 설정이 아니라 진짜 예전에 내가 했던 말. 했다고? 했던 말들.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아, 그런 잠깐만 스톱! 왜? 아, 왜 올리 감정 올리고 있는데 왜요? 그러니까 감정을 올리더라도 그따위로 올리지 말라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너 그건 뭔지 아냐? 뭐? 워킹하기 전에 내가 그래, 그거랑 똑같아. 어, 재밌는데? 그럼 네가 봤을 때 어떻겠어? 나 짜증나. 짜증나지. 지금 너의 모든 대사들 들었을 때 진정성이 1도 없어. 그치? 아니, 나는 진지했는데. 알겠어? 좀 연구를 좀 해봐, 이게 좀. 실수 아니잖아.
하루 아니잖아. 읽으면서 생각해. 그 옛날 너의 그 진짜 상황 있잖아. 생각해. 아니 참지 마. 다 토해내. 열받는다. 올라온다. 실수 아니잖아. 하루 아니잖아. 너 밤마다 핸드폰 무음으로 해놨었잖아. 걔한테 오는 전화 불빛 그거 번쩍일 때마다 내 심장 발밑에 내려앉은 것 같았어. 아 좋습니다. 아 진짜요? 좋지는 않지만 실수 아니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것 같아. 왜? 뭐가 이상해? 너는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 오빠 실수 아니잖아. 아, 내가 어미를 약간 올리는 습관이 있어. 없어. 얘 내리잖아 보통. 많이 먹어. 잔 너무 옅다. 나 서술한다고 몇 번 얘기해. 너는 평소에 내려. 근데 여기 읽으려고 하니까 올리는 거야. 하루 아니잖아. 아유, 실수 아니잖아. 뭐 톤을 잘하잖아. 지금 오빠 생각났는데? 나쁘지 않아. 아 그래? 어. 실수 아니잖아. 어 훨씬 좋아. 하루 아니잖아. 하루 아니잖아. 오늘의 포인트는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정말로. 좋아. 좋았어? 그리고 터트려도 돼. 참는 거잖아 지금. 너 참고 있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처음에 맨 처음에 했었던 거 있지. 감정을 누르는 거. 그게 언제 나의 눌렀어? 고공 스킬이었어. 언제 눌렀어? 눌러도 보여야 됩니다. 꽉꽉 눌렀네. 자,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감정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 사귄 지 3일밖에 안 된 것 같아. 나 지금 되게 감정적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하차하게 하차. 이번에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아, 안 돼. 상황을 받아들여. 네 전 남친. 웬만하면 이 X하고 부딪히고 싶지가 않아. 쓰레기 새끼니까. 마음 한 구석에는 그냥 보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잡았으면 좋겠다. 맞아. 라는 갈등이 서로 싸우고 있을 거야. 맞아. 하지만 티를 내선 안 돼.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진짜 너무 잘못했어. 나 진짜 실수해가지고. 실수 아니잖아. 하루 아니잖아. 아 온다. 왔어. 그분이 왔어. 네 핸드폰 불빛 번쩍이는 거 볼 때마다. 거기서 이미 너무 오래돼서 감정이 안 올라.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거지만 안 올라올 때 하는 방법이 있어. 뭔데? 화가 안 난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 가서 구석탱이 가서 야! 씨! 호흡이 온다는 거지. 됐어. 소리 안 질러도 돼. 그냥 마음만 안 질러. 호흡만 올리는 거야. 올렸어. 천씨 그 더 올려 네 얼굴. 야. 열심히 자기를 못 깨고 있어. 뭔가 이 내가 너무 유해졌어 성격이.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 네가 나를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야. 배우들은 이런 연기 하기 전에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해.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져. 너도 좀 그래. 그래야지 좀 연기가 늘지. 저는 이런 장면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주로 남녀가 있으면 이런 걸 많이 하죠. 아, 안 사요. 아유 맛있는데. 갖다 놔요 저기. 맛있는데 항상 가고 이런 걸 주로 하기 때문에. 아무튼 자 철판에 깔아야 됩니다. 화도 나고 슬퍼요. 어떤 애를 생각할지 머릿속에 어떤 애를 생각할지 좀 찾아야 되겠어. 준비되면 하시면 됩니다. 내 짐 좀 챙겨줄래? 실수 아니잖아. 하루 아니잖아. 너 밤마다 핸드폰 무음으로 해놨었잖아. 걔한테 전화 올 때마다 내 심장 발밑에 내려앉는 것 같아. 네, 네가 숨쉬어. 해, 빨리 해, 계속. 신경이 쓰였지? 눈물 날 것 같아. 아유, 좋습니다. 뭐지? 부끄러워서 눈물 나는 거야? 아니, 생각나서. 씨. 참아야 돼, 눈물을 참는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눈물을 흘리면 주만이한테 지는 거야, 지금. 맞아. 난 너한테 최선을 다해서 후회도 없어. 대신 밖에 내놔줘. 난 이 중에서 제일 좋았던 대사는 신경이 쓰였지야. 신경이 쓰였지? 눈물 날 것 같아. 거기서 내가 약간 올라왔어. 울컥했어. 거기는 진짜 생 진심이었고 거기서 네가 끊었기 때문에 끝난 거야. 그러면은 외면할 수 없었지가 기가 막히게 살았을 거라고. 다시 이게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진 않아. 한 2%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 20%도 아니고 2%야? 알겠어. 이거 다 해서 나중에 찍을 거예요. 정말로 드라마처럼. 짐을 싸놓고. 그러면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의 블루스. 이거 잘할 수 있겠어? 오빠 연하남 맞지? 도둑놈 아니야? 이게 연기야. 내가 최근에 KBS 진검승부라는 드라마인데 도경수보다 동생으로 나왔어. 진짜 최악이다. 누나. 이럴 거면 왜 따라왔어? 바다 보자면서요. 여기 바다예요? 야, 남녀가 이 아심한 밤에 여기까지.
선생님이요? 남녀가 이 야심한 밤에요? 내가 봤슈 이거 같은데요? 어? 아! 아, 누나. 아이, 이럴 거면 여기까지 왜 온 거야? 아, 누나 받아보자면서요. 아니, 남녀가 야밤에 서울. 아니, 내가 너랑 피가 섞였어, 살이 섞였어? 우리는 남매가 아니잖아. 살 섞자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재밌다. 몰입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 오빠는 너무 살수밖에. 아, 히터 좀 꺼!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일단 카메라 짬바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뭔가 그래도 이렇게 물론 모르지. 덜덜덜 떨 수도 있어, 사실 촬영량하고. 연기라는 건 사실은 프로가 와서 누구 앞에 연기를 하잖아? 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그럼 틀린 거. 아, 정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그러면은 배역 들어오면은 오빠한테 그 대본 갖고 가도 돼? 돈을 받고 하겠습니다.